안녕하세요, 청담언니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국가고시 제3과제 캐릭터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면을 잘 숙지하시고 순서대로만 하시면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피부톤에 맞는 베이스를 바르세요. 저는 아쿠아 컬러 대신 섀도우를 사용하기 위해서 밀착력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 안나수유의 프라이머 겸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피부톤보다 한 톤 밝은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고르게 펴 발라주세요. 하이라이트가 좀 더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흰색 크림 파운데이션까지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파운데이션을 전체적으로 얇게 펴 발라준 다음 하이라이팅이 조금 더 돋보여져야 할 볼 부분과 이마 그리고 코 부분 등은 조금 더 두들겨서 색감을 환하게 만들어주세요. 파우더를 이용해서 파운데이션이 잘 밀착되도록 고정을 해주세요. 먼저 옐로우 컬러의 아이섀도우를 이용해서 도면과 같이 음영을 주겠습니다. 옐로우 컬러는 가장 넓은 부분에 도포를 하기 때문에 브러쉬를 조금 더 넓은 걸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시켜주세요. 언더라인의 옐로우 컬러를 표현할 때는 조금 더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섬세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넓은 부분은 조금 전에 사용했던 같은 브러쉬로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반대쪽도 대칭이 되도록 똑같이 도포해줍니다. 오렌지 컬러의 아이섀도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아이홀 부분은 더 깊게 진하게 표현해주세요. 아래쪽 부분에도 언더라인에 연결된 부분은 더 깊게 진하게 오렌지 컬러로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브라운 컬러의 아이섀도우를 이용해서 좀 더 깊은 눈매를 연출해주겠습니다. 또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좀 더 깊은 음영을 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반대쪽에도 전체적으로 대칭이 맞도록 신경 써서 그라데이션을 넣어줍니다. 아이홀 부분을 도면과 같이 흰색으로 또렷하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크림 타입의 펜슬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었습니다. 도면을 보면 언더라인의 흰색 부분은 눈의 3분의 2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흰색으로 메워줍니다. 그리고 옆쪽 라인 부분도 흰색으로 깨끗하게 표현해주세요. 흰색 섀도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끈적임이 없도록 고정을 한 번 더 시켜줍니다. 검정색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눈매를 먼저 또렷하게 채워주세요. 눈 앞머리는 도면과 같이 뾰족하게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언더라인을 표현해주세요. 눈꺼풀 위와 눈 밑 언더라인의 테인까지 표현을 해줍니다. 또렷한 눈매 표현을 위해서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한 번 더 눈매를 잡아주었습니다. 눈꼬
목소리는 인조속눈썹이 붙어질 느낌을 생각해서 날카롭게 표현해주세요. 레오파드 무늬는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선명하고 점진적으로 표현해주세요. 먼저 얼굴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작아지는 레오파드 무늬를 그리신다면 훨씬 더 표현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관자놀이에서 이마 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작게 작게 만들어주세요. 점진적으로 작아지는 레오파드 무늬가 점치의 중요한 배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언더에도 같은 방향으로 점진적인 레오파드 무늬를 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싶다면 리퀴드 타입의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표현해주는 게 조금 더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붓핀 타입의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신다면 꾹 누르고 떼고 꾹 누르고 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불규칙한 느낌의 자연스러운 레오파드 무늬를 그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도면을 보면 전체적으로 점 문양이 레오파드 무늬의 전체적인 부채꼴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점 라인을 잡아주세요. 인조 속눈썹을 이용해서 길고 날카로운 눈매를 만들어줍니다. 도면과 같이 언더라인은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그려도 되지만 저는 인조 속눈썹을 붙여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했습니다. 립라이너를 이용해서 구각을 강조한 인커브 형태의 립 모양으로 표현하세요. 버건디 레드 컬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립 안쪽을 채워줍니다. 제가 사용한 컬러는 너무 붉은기가 많아서 그 위에 조금 짙은 브라운 컬러에 립 컬러를 더해주어서 버건디 컬러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메이크업 레오파드가 완성되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